정석 국방부 장관 후보자 사주를 간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63세 GD입니다. 윤석열 대통령하고 동갑이에요. 출생은 영천시, 경북 영천시 출신 인물입니다. 성산이시, 달성고등학교 출신, 육군사관학교 출신, 대한민국의 군인, 이명박 정부 인사, 제7기동 군단장, 군단장입니다. 대한민국 합동참모차장, 윤석열 정부 인사입니다. 제48대 국방부 장관 후보자 이종석. 경상북도 영천시 고경면 상리리 출신. 본가는 성산이시. 현직은 제20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외교안보분과 인수위원. 제48대 국방부 장관 후보자. 대한민국의 육군의 전 군인, 최종 계급은 중장입니다. 중장. 최종 직위는 합동참모차장입니다. 1960년 8월 20일 경상북도 연천시 고경면 상민리에서 아버지 이경기와 어머니 이경규이씨 사이의 삼남 사녀 중 셋째 아들로 태어났다. 고향에서 청경국민학교를 졸업하고 대구시로 나와 달성고등학교 졸업 후 1980년 육군사관학교 40기로 입교하여 1984년 졸업과 동시에 소위로 임관했다. 육사 40기 동기생인 구홍모 전 육군참모차장과는 달성고등학교 동문이기도 하다. 막강합니다. 자, 준장, 제1야전, 계급은 소위, 중위, 대위, 소령, 중령, 대령, 중장, 제1야전 군사령부 관리처장, 국방부 정책기획관실, 정책기획차장, 소장은 2013년 4월 2차 진급, 제2보병사단장, 합동참모본부, 신연합방위추진단장, 중장은 2016년 4월 2차 진급, 제7기동군단장, 합동참모차장, 전역은 2019년 3월에 전역했습니다. 윤석열 국민캠프 정책자문단 외교안보통일정책자문가, 제20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외교안보분과 인수위원회 위원, 국방부 장관 내정되었습니다. 자, 사주를 보겠습니다. 집디 63세 남자, 음력으로 1960년 6월 28일생, 경자연 갑신월 경진일 대운수 6 을류 병술 정해 무자 기초 경인 신묘 임진 계사 갑오 대운입니다. 경진 개강일주죠. 운세가 극과 극입니다. 모든 사람을 제압하는 카리스마가 있어요. 그래서 성격은 성질이 결백하고 이론적 토론을 좋아합니다. 말이 많아요. 엄청나게 말이 많은 이 사주가 경진 개강입니다. 무술, 경진, 무술, 경술, 임진 이 네 개가 개강이라고 해요. 개강이 사주이시면 모든 사람을 제압하는 강렬한 살, 대기부, 음격총명 및 항폭살생, 급빈재앙 등 길륜공이 극단으로 운명에 작용합니다. 남자는 하여튼 말이 많아요. 이런 쪽 토론. 경진 일주는 윤석열 대통령도 경진 개강 일주요. 사주가 비슷합니다. 자, GD의 원숭이 달에 용날에 태어났죠. 금이 금왕지절 가을 신월에 태어났어요. 월지를 등에 이살 신앙한 사주입니다. 그래서 불 나무나 불이 용신이에요. 불이 용신이야. 그래서 사주에 불이 좀 없는데 초년에 대운에 불대운이 들어왔는데 사주는 뭐 신자진 수국 삼합이
산간 사막국이 형성되어 있어요. 이사주는 경자년이죠. 장성살이 있습니다. 자, 초년에. 그래서 초년에 문무겸비하고 높은 벼슬을 오르고 관계에 출입을 합니다. 상관이 사니까 성격이 우유부단하고 질투심이 있어요. 오빠나 형이나 누나가 있는 사주입니다. 부모 자리에 편재 비견이 있으니까 격국은 걸록격도 됩니다. 격국은 걸록격이죠. 자수성가입니다. 이 사주 자수성가하고 경진개강이니까 군인이 되었죠. 장성살도 있고 하니까 군인이 되었고 편재 비견이니까 뭐 부친덕이 없고 여자로 선전할 가능성도 있고 결혼운은 좀 나쁜 편이에요. 그래서 이 사주는 화가 도와야 되는데 화가 도우지가 않아요. 대운이 좋다고 볼수 없습니다. 이 사주 자체가. 봄이나 여름에 대기라는 사주예요. 불이 시주가 명확하지가 않네. 뭐 여름에 오후에 낮에 태어날 시주에 화가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간성이. 사주는 약간 답답하다가 대운이 시원하게 도우지는 않았어요.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대운이 사주보다는 못하다. 그래서 이 개강이라는 것은 운세가 좋으면 제일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운세가 나쁘면 고생을 많이 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사주보다 대운이 조금 답답하다. 그래서 장군이 된것 같아요. 안 그러면 뭐 정치인도 될수 있고 크게 더 출세할 수 있었는데. 하여튼 뭐 국방부 장관 되니까 제일 출세죠. 대운을 볼것 같으면은 뭐 1세부터 15세까지 을료 되면은 정제 급제 양인 이 대운이 약간 파란만장해요. 15세까지 정제 급제 양이니까 양인 급제 상관이 또 있고 하니까 도화 운세인데 약간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개우 금 변사 금난 자 초년에 약간 재활을 당할 가능성이 있다. 16세 병술 대운이 뭐 전체 좋게 도우지는 않았어요, 이 사주가. 편간 비견이에요. 견술충, 괴강충 때리면서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았을 겁니다. 16세부터 25세. 그래서 이 사주가 육군사관학생이 된 거예요. 안 그러면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대운이 좋지가 않았다. 25세. 자, 26세 약간 좋아집니다. 26세. 결혼은 잘안될 거예요. 이게 충되고 진술충, 진영원진살 20, 35세까지 해도 사이는 좋지가 않습니다. 정해도는 정관식신이에요. 그리고 이 대운이 이제 발복이 됩니다. 26세부터. 36세 무자대운은 편인. 편인은 안 좋아요. 편인은 안 좋아. 안 좋다. 편인 상관이에요. 신자진수구. 요때 이제 벼슬을 할수 있어요. 40세. 40세부터 벼슬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장성살이 도우니까 벼슬을 한다. 46세 기축 대운은 정인정인이에요. 요 대운은 정인 보통이나 좋지는 않습니다. 이 대운이 신앙한데 정인이 도우니까 보통이다. 56세부터 65세 경인 대운은 비견 편재. 신강사주에서는 요 비견도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61세 이후에 운세가 좋아집니다. 역마 이동수가 있고 외국에 갈수 있고 원래 운세는 굉장히 좋아요. 비견 편재니까 외국에 가고 큰 재물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동수가 있었다. 국방부에서 이동수가 있다. 국방부에 이동수가 있습니다. 원래 이 때문에. 65세까지 이동수가 있어요. 이 사주. 65세까지. 큰 재물을 가지고 이동을 합니다. 원래. 그리고 66세 신미대운은 급제 정제죠. 급제 정제. 괜찮을 때 돼요. 이 대운도. 76세 인진대운은 식신 좋지 않습니다. 80세부터 운세가 안 좋아요. 그런데 이 사주가 시원하게 갈록이 도운 것은 아니에요. 약간 답답하다. 원래 운세는
이 사람이 항상 봄, 여름에 대기를 합니다. 여름에. 5월달부터 운세가 굉장히 좋아질 거예요. 5월달. 봄에는 재물이 되기라고. 목화가 용신입니다. 화가 용신이에요. 화가 대운에서 안 도와요. 잘안 도와. 뭐, 초년에 병술, 정미, 조금 도왔어요. 뒷대운이 시원하게 도우지는 않습니다. 대운이 답답해도 사주가 괜찮았어요. 워낙 좋아갖고. 국방부 장관에 도왔다. 그래서 약간 대운이 뭐 크게 나쁜 편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크게 좋은 편도 아니에요. 약간은 문제가 있지만 원래 운세가 대기라니까 6월 5월달 4월달 가시는 편제 편인 이 대운은 괜찮아요. 5월달은 정제 편간 5, 6, 7월달 대박입니다. 그래서 좋은 결과가 있습니다. 공망이죠, 공망. 월지가 공망이 있으면 형제가 없거나 도움이 안 되는 사주예요. 그래서 이 대운에 공망 충 때리면서 오히려 대기를 해줬다. 전화 위복돼. 61세부터 큰 재물이 도우면서 전화 위복되는 사주입니다. 그래서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고, 목화가 용신이 화. 그래서 화가 용신이 남쪽 풍수가 햇볕이 잘 되는 풍수, 남쪽 방향이 대기라고. 그 숫자는 27 빨간색 여름 남쪽이 되기라고 니은 디을 리을이 되기를 합니다. 목도 좋아요. 목 나무 시력도 나쁘고 목화가 되기는데 목은 숫자는 38 파란색 봄 동쪽이 되기라고 기역기역 상기역이 되기를 합니다. 목화가 되기는 사주요. 금 금일주니까 개강 카리스마가 있는 사주, 카리스마. 모든 사람을 제압한다. 천의 이는 충미, 소하고 양이 천의 이인이고, 40, 50, 55세까지 천의 기운 도움이 도왔다. 원래는 월뜨기. 장성살이 있습니다. 장성살. 원래는 육마 이동수가 있어요. 육마. 도화는 유가 도화살은 원래 고신. 원래 타양이 좀 나갈 수 있어요. 타양이 나간다. 있습니다. 뭐 풍수에는 남쪽 창문이 좋아요. 햇볕이 잘 드는 풍수. 내가 태어난 데서 남쪽으로 가서 살고 잠자리 방향은 북쪽으로 해서 자야 됩니다. 남쪽으로 머리를 두고 자면 안 좋습니다. 윤석열 대통령하고 똑같아요. 남서 방향을 피하고 북쪽, 북동쪽으로 머리를 해서 두고 자면은 반환살 방향으로 해서 대기를 합니다. 북쪽으로 머리를 해서 두고 자면은 대기를 합니다. 무사히 국방부 장관에 임명이 되겠습니다.